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롱입니다. 콧땡땡이 길어지면서 너무 집안에 갇혀있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 커져 몇 달 만에 지인과 더불어 골프라운딩을 나왔었네요. 제가 사는 곳은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시엠립인데요. 앙코르와트 사원뿐만 아니라 시엠립에는 세 곳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인 부영에서 운영 중인 시엠립 부영 컨트리클럽에 왔습니다. 클럽하우스 입구 좌측에는 최신식 골프연습장이 보이네요. 우측으로는 골프장에서 운영 중인 부영 골프텔이 있고요. 클럽하우스 입구 모습입니다. 클럽하우스 입구를 들어서면 로비 왼편으로 프론트 데스크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레스토랑이 보이고요. 로비 오른편에는 프로샵과 락커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로비 정면에 위치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면 이제 시원한 그린을 볼 수 있겠지요. 동남아 골프장에서 볼 수 있는 야자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습 그린에서 퍼팅 연습을 하면서 그린 빠르기도 적응해 보고요. 오전 6시 30분이 조금 넘었네요. 이제 티오파러 가겠습니다. 아웃코스 첫번째 홀은 파5홀입니다. 티잉그라운드에서 그린 쪽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티샷 할 때 왼편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를 조심하셔야 세컨샷이 편안합니다. 첫 홀은 파4 홀이고요. 티샷이 정면에 보이는 나무 왼편으로 보내놓아야 세컨샷으로 온 그린이 편하겠지요. 그린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제 세번째 홀인 파3홀에 왔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그린사이드 벙커를 잘 넘겨야 하고요. 왼편에 보이는 페널티 에어리어를 조심해서 정면이나 우측에 공을 보내야겠죠. 네번째 홀은 파4홀입니다. 티샷이 왼편에 있는 페널티 에어리어를 조심하면서 정면으로 공을 잘 보내놓아야 합니다. 첫번째 홀에 왔습니다. 파4홀이고요. 핸디캡 1번 홀로 되어있네요. 페어웨이가 비교적 좁은 홀이니 정면 왼편에 있는 그린사이드 벙커를 조심하며 그린사이드 벙커 오른편에 공을 보내놓아야겠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뜻대로 안되는게 골프죠. 6번 홀 역시 파4홀이네요. 정면에 페어웨이 벙커 2개가 보이는데요. 저는 거리가 애매해서 3번 홀로 보통 잡습니다. 7번 홀은 파3홀로 정면에 보이는 그린사이드 벙커를 조심해서 벙커를 잘 넘기시거나 벙커 왼편으로 공을 안전하게 보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8번 홀은 파4홀로 정면 왼편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를 조심하며 가운데로 공을 보내놓으면 좋겠고요. 아웃코스 마지막 홀인 9번 홀은 파5홀입니다. 정면 오른쪽에 있는 페어웨이 벙커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페어웨이 벙커 왼편과 좌측 나무들이 있는 오비지역 가운데에 볼을 보내놓아야 세컨샷이 편안합니다. 이제 인코스로 들어왔고요. 9번 홀은 파4홀입니다.
정면 오른쪽에 있는 페어웨이 벙커에 빠지면 세컨샷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조심하세요. 10번 홀은 조금 무난한 파4홀이니 버디를 노려볼까요? 생각은 그렇지만 제 맘대로 안되는게 골프네요. 11번 홀은 파5홀로 티샷이 페어웨이가 넓어 보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페어웨이 벙커에 빠지지 않게 잘 보내놓으시고요. 12번 홀 파3홀에 왔습니다. 정면 그린 사이드 벙커와 왼편 페널티 어리어를 조심하며 안전하게 그린 오른쪽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13번 홀은 파4홀이고요. 앞에 보이는 페널티 어리어를 바로 넘기거나 아니면 왼편 오비 지역 오른쪽에 볼을 보내놓고 세컨샷으로 그린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14번째 홀에 왔네요. 파4홀이고요. 왼편에 보이는 오비 지역을 조심하며 페어웨이 중앙에 공을 보내놓으면 세컨샷으로 그린 공략하기가 좋습니다. 15번 홀 파3홀이네요. 홀인원 한번 해볼까요? 꿈만 야무집니다. 16번 파5홀에서 그만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 촬영 중단이 되었네요. 지인 폰으로 찍은 18번 홀 파4홀의 그린과 이번 성적표입니다. 골프는 생각대로 안된다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